안 들어가는 게 낫겠지? 요새 석표 건드리기가 무서워. 피곤해 보이긴 해도 큰 탈은 없는 것 같네. 무리하면 안 되는데. 근데 너 말이야. 석표에 대한 짝사랑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? 엄마가 자식에 대한 짝사랑을 어떻게 멈춰요? 내 마음은 그래. 석표는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. 석표가 지 엄마에게 꺼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쯤 그거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? 절대 안 돼. 함부로 얘기했다가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단 말이야. 엄마랑 완전히 화해한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. 에휴, 가만 보면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그걸 이제 알았어? 우리 오빠 이제 철드나 본데? 이거 받을 때만 해도 레꾸먼 총장, 아니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꿈은 참 컸어. 이거 팔면 실반지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지? 경제적인 이득을 너하고 인정이한테 나눠줄 생각이신 것 같아. 그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환영할 일 같은데. 글쎄, 뭐 내가 통장을 본 건 아니지만 떠도는 얘기론 아마 수백억은 된다잖아. 누가 뭐래도 나한테 가족은 이 누나랑 인정이야. 니들 서러운 거, 가진 거 없어서 마음 아파 우는 거 내가 다 닦아줄게. 큰 소리치면서 살게 해줄게. 그러니까 이 아버지 딱 한 번만 믿어주라. 어쩌면 나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온 걸지도 몰라. 나뿐만 아니라 인정이 너한테도.